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을목에 대해서 한번 해볼 텐데요. 을목 일관분들 많으시죠? 본인의 사주 만세력에서 태어난 날짜 위에 있는 한자가 이렇게 생기신 분들. 요거를 을목이라고 그래요. 이 을목 입장에서 내가 을인데, 중심이 을목인데, 옆에 갑목이 한번 왔다고 가정을 해보죠. 실제 사주 만세력에서 혹시 이런 경우가 있으시다거나, 대운이나 세운에 갑목이 들어왔다. 그럼 이제 뭐 여러 가지 만세력을 펼쳐놓고 설명하시는 역학 선생님도 많으시지만, 저희는 기초 대상자들을 보는 거기 때문에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분들이 이 영상을 보셨을 때 이해가 가도록 저는 이제 설명을 한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가정해서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앞에 갑목할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요, 오행의 이치랑 좀 맞지 않을 수 있어요. 특히 오행 상생에서 목화, 토금수 요 라인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왜 저렇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게 상생이요. 목이 화를 돕고 이렇게 생이잖아요. 서로 상. 상생이잖아요. 근데 이 오행을 목에서 화로 변한다고 생각하시면 좀 빠르거든요. 목, 화, 토, 금수. 목은 화로, 화는 토로 이렇게 변한다고 생각하시면 그건 이해가 빠르고, 이거는 그 이치에 조금 안 맞을 수 있어요. 근데 기본은 벗어나진 않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같은 목이죠. 그런데 내가 습목인데, 습한 목인데 양목이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을목은 날아다니는 새랑 똑같다 그랬잖아요. 이게 새 머리예요, 새 머리. 뭐 외갈이라던가 여러 새가 있겠죠. 여러분 새는 다 보시니까 아시잖아요. 지구에 새를 모르는 사람은 없겠죠. 그런데 이새 모양하고 이 을목의 을이랑 똑같단 말이에요. 3월 5일이나 6일에서 4월 16일까지 들어오는 한달 동안의 봄 기운이에요. 앞에 갑목 같은 경우는 봄이 시작되는 입춘부터 3월 5일 전까지이기 때문에 춥단 말이죠. 실제 봄은 이 기간 안에 들어와요. 날아다니는 새가 갑목이라고 하는 큰 생기, 겨울을 뚫고 올라온 이제 입춘 막 여름이 막 녹아내릴 때 올라오는 이 생기를 만난 거죠. 그러면 새가 큰 생기를 만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의지가 되겠죠. 이 갑목에게 의지가 되는 거죠. 갑목에게 의지가 된다. 내가 드디어 집을 만났구나. 큰오빠를 만났구나. 이게 생각이 될수 있어요. 큰 나무잖아요. 이게 같은 목이라고 친다면. 물론 이제 나무는 아니지만 새가 큰 기둥을 봤단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을목 입장에서 갑목 기운이 들어오게 되면요, 보통 이동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큰 거를 따라가는 거기 때문에. 안심할 수 있는 드디어 정착지를 찾았다는 거죠. 자, 갑목을 만났을 때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계속 한번 나가볼게요. 자, 내가 을목이에요. 그런데 또 을목을 만났어요. 같은 거죠. 똑같은 습목이죠. 똑같은 습목이에요. 아까 새라고 그랬잖아요. 날아다니는 새예요. 얘도 날아다니는 새죠. 똑같이 봄이 완연하죠. 풀이 무성하게 돋아납니다. 서로 굉장히 좋아요. 왜냐면 새두 마리가 만났잖아요. 새들은 무리 생활하죠. 혼자서 생활하는 새는 좀 드물어요. 뭐 맹금류 종류 같은 경우는 무리 생활을 하지 않는 걸로 아는데, 일단 새들끼리 모였기 때문에 굉장히 화목해집니다. 화목해지고 감정적으로는 또 서로 어우러지는. 그러니까 좋은 거예요. 을목 입장에서 을목이 만나게 되면은 굉장히 좋아요. 서로 잘 어울려지고 친화적인 성격이 있습니다. 친화한다. 좋아한다.
좋은 거죠. 왜냐면 봄이잖아요. 둘 다 봄봄이에요. 봄봄. 근데 잡지 이름도 있었던 것 같아요. 봄봄이라고. 굉장히 예전에 옛날 기억 속에서 지금 떠올라는 건데 그런 잡지도 있었네요. 지금은 없을 거야 아마. 자, 또 이제 가볼까요? 내가 을목인데 갑이 왔고 을이 왔고 그 다음 이제 여름이 오겠죠. 그게 병화죠. 색깔 조금 다르게 표시를 할까요? 네, 잘 보이시죠? 내가 을목인데 병화가 짜잔 하고 왔어요. 네, 병화. 병화는 보통 태양으로 저희가 대입을 해서 생각을 하죠. 밝은 빛이죠. 반갑지 않을까요? 그렇죠. 얘는 태양이니까. 광량이 짜잔 하고 이렇게 비춰주는 거죠. 을목에게. 그러면 새 입장에서는 날개를 말리는 거죠. 이걸 새로 보셔도 새가 젖은 날개를, 이 습목이잖아요. 젖은 날개를 말리는 거죠. 그러니까 좋은 거죠. 아주 좋아요. 해님이네? 해가 떴네? 이러면서 좋은 거죠. 그리고 이 습목을 이제 목이라고 자꾸 표현을 해서 그런데 이렇게 꽃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 꽃은 해가 오니까 당연히 좋은 거잖아요. 꽃이 활짝 필 수 있는 거죠. 꽃이 만개하죠. 활짝 핀다. 만개. 그래서 병화가 왔을 때도 참 좋아라 한답니다. 그럼 이번에는 병화 다음에 너무너무 당연하겠지만 정화가 오겠죠. 나는 을목이야. 습목이고 그리고 병화만큼은 아니지만 정화가 왔습니다. 촛불로 보통 이야기를 많이 하죠. 정화는요. 그럼 이것도 한번 살펴보죠. 정화는 뜨거운 열기라고 그러죠. 병화만큼 막 환하게 비춰지진 못하지만 정화는 좀 이렇게 구석구석구석구석 따뜻하게 모닥불 피우듯이 을목을 감싸주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이게 을목이 습목이라고 했잖아요. 젖은 나무란 말이에요. 그런데 정화는 촛불이라 그랬잖아요. 그럼 얘가 꽃이면 얘를 열기로 보고 불꽃으로 봤을 때 얘가 좋아할까요? 얘는 태양이 아니에요. 얘는 그냥 열기고 불꽃이에요. 그러면 꽃나무가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겠죠? 좋은 게 아니에요. 일단 음양이 지금 보시면은요, 아까 병화 같은 경우는 양이었잖아요. 그런데 정화는 음이에요. 폭발할 수 있는 열 꽃이에요. 꽃나무 입장에서는, 이 을목에서는 날개를 말리는 게 아니라 피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꽃나무한테는 위험하다는 거죠. 피해야 됩니다. 정화는 조금 위험합니다. 을목에게 있어서. 폭발할 수 있잖아요. 폭발은 피해야죠. 저희 가스레인지 안전합니까? 이걸 가스레인지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열, 불꽃, 가스레인지. 가스레인지 옆에 꽃병 놔뒀을 때 편안한가요? 아니잖아요. 그걸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꽃나무가 위험할 수 있고 얘가 폭발하면 위에서 비추는 해가 아니라 열 꽃이 튀어서 꽃나무한테 해를 입히겠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이해가 빠르실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불 왔을 때, 여름이 왔을 때였고요. 그러면 이제 가을로 넘어가기 전에 하나 또 있죠. 이게 을목이면 뭐가 남았습니까? 가운데 토가 지금 없잖아요. 저희 무토를 안 했어요. 무토를 한번 보죠. 무토.
한자 잘 써야 돼요. 밑에 거를 좀 길게. 자, 무토는 큰 산으로 제가 이야기를 드렸을 거예요. 앞에. 맞아요. 큰 산이거든요. 큰 산이고, 얘는 양토고, 얘는 승목이라 그랬어요. 얘는 꽃이라 그랬죠. 꽃나무. 뭐 또는 새로도 표현을 하고. 근데 큰 산이니까 이걸 꽃으로 봐도 그렇고, 새로 봐도 그렇고, 산이 훨씬 큰 물상이죠. 그렇죠. 얘는 어쨌든 목이잖아요. 습목이긴 하지만. 근데 큰 산이 오면은 일단 음량이 다르고, 얘가 크단 말이에요. 의지할 수 있어요. 아까 갑목이 왔을 때처럼. 의지할 수 있고, 내가 성장할 수 있어요. 무토가 왔을 때. 좋은 거예요. 을목 입장에서는 안심하고 이 무토에게 나를 맡길 수가 있어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해가 좀 빠르실 거예요. 그러면 무토 말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올까요? 기토가 오겠죠? 한번 볼게요. 자, 내가 을목인데 이번에는 큰 산이 아니라 기토라고 하는 기름진 밭이 왔어요. 이건 밭이죠. 논밭 할때그 밭이에요. 그럼 얘는 습목이긴 한데 안정감은 좀 떨어져요. 무토는 큰 산이어서 묵직하고 안정감이 있지만 기토는 밭이기 때문에 여기에 꽃나무가 이렇게 을목이 뿌리를 받고 자라고요. 그리고 논밭에는 새들도 이걸 새로 보게 되면은 새도 와서 걸어 다닐 수가 있겠죠. 일단 안정감은 있잖아요. 물리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뿌리를 내릴 수가 있다. 그래서 기토가 왔을 때도 뭐 무토만큼은 아니지만 일단 좋아요. 반갑다는 거죠. 이렇게 물상을 또 말씀을 드렸고, 이제 드디어 수렴을 하게 되는 가을로 갑니다. 금수로 넘어가는 거예요. 가을, 겨울로 넘어가는 것 자체가. 아까 봄, 여름은 목화작용이었기 때문에, 목화는 발산이고, 에너지가 뻗어나가요. 네, 그런데 가을은 금이고, 겨울은 수기 때문에 응축하고 수렴하는 모으는 성질이 있어요. 이 계절의 특성을 잘 보시면은 사주는 거의 다본 거예요. 사주 공부는 저도 아직까지도 어렵습니다. 깊이 들어갈수록 어려운데 그래도 이렇게 계속 강의 파일을 만드는 것은 정리를 잘할수 있어야 하고 그리고 또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전달할 수 있는 이 전달 능력을 키우고자 하는 제 욕심도 있기 때문에 계속 도전을 하는 겁니다. 자, 계속합니다. 을목이라고 했어요. 내가 을목인데 가을이 왔고 가을을 시작하는 것이 바로 경금이에요. 이 경금은 8월에 이미 들어와 있어요. 양력 8월에, 8월 초에. 자, 경금은 아직까지는 뜨거운 걸 가지고 있는 건데, 그래도 수렴을 하기 위한 첫 단계예요. 을목은 새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날아오르는 새, 날개를 이렇게 대충 그렸고요. 경금은요, 이게 을목이 습목이라 그러면 경금은 가을을 시작한다 그랬잖아요. 큰 칼로도 보통 경금을 이야기를 하고요. 얘는 신금보다는 큰 거기 때문에 칼집, 뭔가 어떤 공간이 있어요. 이게 쇠라고 하면은 이게 칼이기도 하고 보통 이제 경금을 씨앗으로도 제가 또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 공간성이 있어요. 시작을 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일단 음량이 다르죠. 일단 얘 입장에서는 양의 기질이 오면은 반가워요. 경금이 이거보다 큰 거예요, 을목보다. 음이 무조건 좋은 게 아니고, 나쁜 게 아니고, 양이 무조건 좋은 게 아니에요. 그 이분법적인 사고에서 일단 벗어나셔야 이걸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을목이 새고 꽃나무라 그랬잖아요. 그럼 가을이 오면은, 이걸 계절로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이게 이해가 잘안 되시는 분들을 위해서. 경금은 가을이 시작되면 뭐가 됩니까? 열매를 맺죠. 열매를 맺기 위한 시작 단계죠. 그러면 코스모스도 피지만요. 가을에 어떤가요? 이제
봄, 여름에 보통 꽃이 막 활발하게 폈다가 만개했다가 가을에 열매를 맺기 위해서 이게 조그맣게 열매들이 송골송골송골송골 맺히죠? 그렇죠. 열매를 맺기 위한 커다란 단계라고 보시면은 이 을목이 경금이 왔을 때 반가운 거죠. 아, 드디어 내가 아기 씨를 가졌어요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얘를 하나의 둥지 을목이 기댈 수 있는 열매 방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열매를 맺기 위한 거죠. 그래서 경금이 왔을 때는 이걸 칼로만 보지 마시고 아, 그러면 경금이 을목을 뵐수 있지 않아요? 아니에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신금은 을목을 뵐 수가 있어요. 날카롭기 때문에. 근데 경금은 큰 칼이고 큰 칼에만 꽂히지 마시고 이걸 씨앗으로 보시고 열매 방이라고 생각하시면 을목은 경금이 왔을 때 반갑다는 겁니다. 근데 그냥 반가운 게 아니고 방만해져서 내가 반가운 게 아니고 얘는 열매 방이기 때문에 열매 방이 얘를 컨트롤해요. 이 경금이 을목을 이게 공간이 넓기 때문에 쉐어하우스 하수습 주인이라고 보세요. 을목을 얘가 컨트롤합니다. 제어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 을목은 어린애고요. 경금 입장에서 보면은 얘는 좀 어른이죠. 이해가 되시나요? 이제 경금을 졸업한 을목 보겠습니다. 네, 역시 나는 을목이고 저희가 라면 봉지에서 많이 봤던 매울 신자 한번 볼게요. 둘다 일단은 음이죠. 이제 가을은 가을인데 9월 초부터 10월 초까지 이제 넘어가요. 이걸 날아가는 새로 제가 늘 얘기를 했죠? 방금까지 꽃나무나. 근데 새가 신금은 작은 칼이에요. 작은 칼이고 이제 열매가 본격적으로 송골송골송골 맺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얘는 음이잖아요. 얘도 음이에요. 습목이고 얘는 음금이에요. 이거는 작은 칼이고 이 꽃나무를 다듬을 수가 있어요. 작은 칼이기 때문에 이 새한테도 위협이 될수 있어요. 얘는 얘한테 위협이 돼요. 그래서 을목은 신금이 들어왔을 때 이제 만세력에서 볼때 지지에는 이제 유금이 신금을 많이 가지고 있는 글자거든요. 반갑지 않죠? 나를 찌를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을목 입장에서는. 이해가 되십니까? 자, 이제 열매도 맺었겠다. 이제 열매가 마냥 달려 있는 건 아니죠? 내가 을목인데 가을은 신, 유, 술. 그렇게 떨어지고 나서 지금 전 천간 글자를 하는 거니까 이게 가을이 끝났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겨울로 넘어가는데 겨울을 시작하는 글자가 또 임수예요. 을목은 습목이라 그랬고 임수는 공기 중에 있는 큰 물인데 양수로 표현을 합니다. 요거는 이제 채화용 영상을 보시면 좀 이해가 빠르실 것 같아요. 요거 제가 링크를 걸어 놓겠습니다. 위에 이제 추천으로 뜰 텐데 그거 보시면 이해가 되실 거고요. 동영상을 미리 만들어 놨습니다. 예전에. 아직 못 보신 분들은 꼭 보시고요. 봐주시고. 을목 입장에서 이 을은 역시 또 당연하겠지만 새죠. 날아다니는 새인데 새가 큰 물을 만난 거예요. 공기 중에 있는 아주 큰 물인데 이큰 물에서 을목이 여러 개가 있는 게 아니라 이게 그냥 날아다니는 새한 마리예요. 근데 물을 만났죠. 물도 자잘한 어떤 도랑물이 아니라 큰 물이에요. 그러면 목과 토금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쵸. 수생목. 드디어 도움의 손길을 받을 수 있죠. 얘가 음인데 얘가 양을 만난 건 일단 반가워요. 그리고 얘는 일단 물이잖아요. 이렇게 잔잔하게 흘러가는 물. 목을 축일 수 있겠죠.
일단 급한 대로. 그래서 반갑습니다. 반갑고, 그리고 임수의 조력을 받게 되는 거니까요. 물의 도움을 받으니까 도움을 받는 거죠. 도움을 받고 지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글자가 딱 하나 남았죠? 뭐가 남았습니까? 임수 다음엔 당연하겠습니다. 갑을병정, 무기경신, 임계. 계수가 남았죠? 나는 을목이고, 이거를 이제 계수라고 읽어요. 이 뒤에 오행은 항상 버릇처럼 붙이는 게 좋아요. 둘다 음입니다. 이건 새라 그랬죠. 새라고 그랬고, 날아가는 새. 얘는 개수는 아주 차가운 비나 눈으로, 쌀이 눈, 얼어있는 부분이에요. 비로도 볼수 있고, 눈으로도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계절마다 좀 달라요. 근데, 을목은 봄의 기운이잖아요. 그런데 비나 눈이 오게 되면 어떨까요? 일단 춥죠. 얘는 겨울이기 때문에 추워요. 여름에 내리는 비나 소나기도 있지 않을까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어쨌든 여름에도 여러분 비 한번 맞아보세요. 추워요. 시원하다 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근데 대체로 비 맞으면 춥죠? 빨리 말려야 되죠. 그러니까 을목 입장에서는 일단 소나기가 내리던, 이게 소나기가 되던, 뭐 지나가는 비던, 여우비가 됐던, 반가운 비는 아니고요. 반갑지 않아요. 이렇게 개수가 오게 되면요. 시련이에요. 시련으로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좀 번잡스러워지죠. 생각도 많고. 일단 새가 비를 맞게 되면 어떻게 돼요? 어디 둥지로 가서 피신을 해야 되죠? 그쵸. 이게 비니까요. 눈이라고 봐도 마찬가지예요. 날개가 졌잖아요. 이걸 꽃으로 봐도 그렇죠. 꽃나무 위에 눈이 후두둑, 꽃나무 위에 비가 후두둑, 비가 일단 많다고 보고, 가뭄인데 촉촉하게 내리는 그거 말고요. 일단 그냥 저희가 일상적으로 생각했을 때 얘는 차가운 성질이란 말이에요. 일단 춥잖아요. 임수는 달라요. 같은 물이라도 임수는 아까 제가 플러스로 표시를 했죠. 양수란 말이죠. 우리가 쓰이는 그 용도가, 얘는 차가워요. 그래서 을목 입장에서는 바르르르르 떨고 막좀 불쌍해 보일 거예요. 개수가 오게 되면. 이러한 성격이 또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번 시간에는 을목에 대해서 천간 글자들이 왔을 때, 간단하게 어떤 입장이 되는 건지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2020년 1월에 제가 서울에서 소모임으로 특강을 지금 모집 중이에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해당 링크 댓글에서 보시고 건너와서 신청 주시고요. 특강 때는 당연하겠지만 이 내용보다 더 많은 내용들을 말씀드립니다. 네, 여러분들 감사드리고요. 예, 또 다음에는 병화. 내일 제가 제작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 재밌으셨나요? 네. 만족스러우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